지난 금요일에 브라질, 리오에서 하계 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선수들을 볼때 우리가 찬사를 보내죠. 찬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그 자리에까지 올라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성공과 열매도 인내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한옥 목사님이 쓰신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이 현장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고 동서양의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분야에서건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두 가지를 말한다. 첫째는 피나는 노력이다. 아무리 타고난 천재라도 그것을 피나게 다듬는 형설 지공의 노력이 없이는 안 된다. 둘째는 행운이 좋았다. 기회가 왔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 기회가 그 바람이 가장 적합할 때 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두 가지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행운이 좋았다,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 그러는 거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 임했다는 거죠. 은혜가 주어졌다, 은혜가 임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도 평소에 인내하며 노력했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내와 성실로 살았던 사람에게 특별히 열매가 맺힌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도 다 보실 거예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초원을 막 달리다가 이따금씩 말에서 내려서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온 그쪽 방향을 이렇게 바라본다고 합니다. 어, 힘들어 가지고 잠시 쉴라 그러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자기의 몸은 지금 달려왔는데 영혼이 따라오지 못했을까봐 기다려 준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혹여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 쉽게 빠르게 되는 것 같으면 일부러라도 기다려야 된다. 그런 지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빨리 성공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어디서 쉽고 빠르게 돈을 벌수 있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좀 조심해야 돼요. 사기당할 수 있어요. 예.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도 인내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도 인내의 훈련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자. 이렇게 인내와 기다림이 중요하지만 다 중요한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데 그렇게 못해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할수 있도록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잘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세요. 자,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옆에서 도와주신다. 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와 격려자와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어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다음에 희락과 그다음에 화평과 그다음에 오래 참음과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 말은 헬라어의 마크로뒤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페이션스, e n c e 라고 하는 말이고 우리 말로는 뭐예요? 인내. 자,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은 인내, 인내의 열매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동시에 같이 같이 서로 맺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난 사랑하는데 기쁨은 없어 이런 건 없어요. 사랑하면 기뻐하게 되고 기뻐함 가운데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과 이 실학과 화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인내가 없다면 사랑과 실학과 화평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인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첫째로. 이 인내는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인내는 믿음이에요. 인내는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이 상황이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인내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중요한데. 만일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 참는다면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그건 언젠간 폭발해서 더큰 분노와 더큰 문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다 참다 못해가지고 내가 도대체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돼?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지금까지 인내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어디 두고 보자라고 하는 이 말이 분노와 복수의 표현이라면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독이 될 것입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하지만 두고 보자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소망을 담고 있다면 가장 지혜로운 마음일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야고보 1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야고보 1장 2절 3절 시작.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저에게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근데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 낸다. 우리가 아주 기쁘고 행복할 때는 인내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내는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이 인내의 성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다고 랬죠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세요. 오래 참는 이 귀한 성품을 주세요.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내를 얻으려면 반드시 시련 속에서 시간의 검증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때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으로 기다릴 때 인내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 가운데 인내의 성품이 이렇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내란 우리가 현재 있는 곳과 우리가 있고 싶어하는 곳 사이에 메마른 사막이다. 다시 한 번. 지금 있는 곳하고 내가 되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그 사이에 있는 뭐라고요? 메말은 사막과 같다. 힘들다는 거예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은 메말은 사막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는 광야를 지, 지내는 지혜입니다. 거기서 인내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내는 이 광야를 지내면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아주 좋은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돼요. 이제 우리 하나님도 인내할까요? 인내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그분의 성품도 인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내가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돼요. 중요한 일은 결코 쉽게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때로는 용기이고 때로는 담대함이고 때로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인내하십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에서 유명한 무신론자인 로버트 잉걸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신론에 대해서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강의하다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5분간 시간을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저주할 텐데, 내가 하나님 욕할 텐데,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를 나는 기대합니다. 만일 5분이 지난 후에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했대요. 막 하나님에게 저주의 말을 했어요. 자, 그렇게 5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이것 보라고, 이것 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데오드루 파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빙글에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5 분으로 단축해 보려는 그 사람이 실패한 겁니다. 그렇게 말했, 그렇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들 같으면 되겠어요? 아 그분이 막 옆에서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다고 그때마다 막 번개를 내리고 불 내리고 그러면 하나님이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하나님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악행을 할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즉각 개입하신다면. 우리 중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부족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또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막 그냥 불내리고 막 번개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겠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저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관용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도 인내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여기를 보니까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 하고.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정말 구약 성경을 읽고 읽으면 하나님이 참고 참고 또 참다가 그다음에 뭔가 액션을 취하세요. 정말 노하기를 더디 하세요. 자,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봐도,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좀더 온전해지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인내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예수님도 인내하세요. 자, 언제 어떻게 인내하셨을까? 특별히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인내였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를 보니까 예수님의 인내를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인내하면서도 달렸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달렸다. 자, 1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인내하는데, 내가 지금 참고 인내하는데, 이 경주를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인내하며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내예요. 흔히 사람들은요, 그래, 내가 참는다. 내가 인내한다. 난 지금 참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이미 포기한 경우가 있어요. 난 이미 포기했어. 그 사람에 대해 포기했어. 그 환경에 대해 난 포기했어. 라고 포기하면서 속으로 지금 인내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는 인내가 아니에요. 포기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부정과 불신이 싹 트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마음이 황폐해져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의 인내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인내가 아니라 인내하면서도 그분의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인내하면서도 달려가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야. 그게 인내예요. 사실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집회 다녀왔어요. 이렇게 청년 수련회 집회를 다녀왔는데 제가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 때한 말씀드렸죠. 이 목사님 참 특이한 분이라고, 그죠? 내가 아프다 그랬는데 아프니까 설교해 달라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아프니까 와주세요. 그더은혜가 네. 있을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서. 하여튼 뭐 기도도 해준다 그러고 또 저는 또 불러주니까 감사하다. 뭐그 안에 낫겠지 싶어가지고 이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주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 주 화요일 날이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요.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고. 제가 사고를 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제가요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는데 쇄골이 부러졌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이번에 수련회 안 하나요? 아니에요 해야죠 근데요 제가 데리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알아서 해주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저에게 이야기할 때는 와가지고 나 데리고 간다 그랬는데 라이드 다 한다 그랬는데 난못 가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사실은지금까지 운전을요. 거의 제가 안 했어요. 우리 아내가 했는데. 근데 제가 그 장소를 갔다가 이제 그 구글 맵으로 찍어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 우리가 자주 가는 그 기도원 있잖아요. 그 기도원에서 조금 더 가요. 한 1시간 반쯤 걸리더라고요. 그래. 1시간 반 정도 한번 운전해 봐야지 생각하고 네, 그러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준비를 하고 나서 지난 금요일 날 출발하려고 한 점심때쯤에 다시 한번 구글 맵으로 찍어 봤더니 3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퇴근 시간이고, 뭐 그쪽 휴가 가는 사람도 뭐 이런 사람이 있어서 3시간 반이. 야, 큰일 났다. 3시간 반 동안 어떻게 운전을 하나. 그러고 나서는 일찍 출발했어요. 한, 한 3시쯤 출발했는데 출발하다가 다시 틀어보니까 4시간 걸리는 거예요. 4시간 동안 거기를 혼자 운전을 해서 가는데 참 이게 괜찮을까, 내 몸이.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그, 트래픽 있으면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막 길이 막히는데, 뭐, 그, 그, 텐도 막히고, 투텐도 막히고, 막 막히는데, 막 마음속에 막 도대체 이 오목사님 어떤 사람이야? 데리러 온다 그랬는데, 데리러 오지도 않고, 나 혼자 이네 시간을 운전하게 하고 막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데, 막 한편으로는 막 그냥 짜증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몰려올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거기까지 힘들게 가는 목적이 뭐예요?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은혜를 끼쳐야 되잖아요. 은혜를 끼치러 가는데 그런 짜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시간을 보내도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혼자 막 소리를 지르고 혼자, 아, 기쁘다. 아, 감사하다. 이렇게 먼길 설교하러 갈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아얼골짝빈드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오리다 청년들 너희들 오늘 잘 만났다 정말 은혜 받을 거야 이러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막 이렇게 이렇게 찬송을 하며 갔어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더라니까요 막 그렇게 갔어요 가서 또 청년들을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서 보니까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잖아요 갔더니 또 그냥. 그날 또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 한 걸음, 한 거. 이 찬양 부르더라고요. 그 찬양 부르고 막 말씀 뜨겁게 전했어요. 정말. 거까지 그렇게 힘들게 갔는데, 그냥 오면 안 되잖아요.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정말 이틀 동안 집회하고 이렇게 오는데, 청년들이요, 다 카드를 써가지고요. 너무 고마웠다고, 너무 감사했다고 막 카드를 써가지고 줬는데, 보람있다, 보람있다. 힘들었지만, 보람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을 오염시키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인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인내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기뻐한다. 자, 2절. 자 히브리서 12장 2절 하반절 말씀 보면 뭐라 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인내했다. 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았다? 십자가를 참았다. 이게 뭐예요? 인내했다는 거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을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고통 이후에 부활의 영광과 그다음에 사망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그 결과를 보고 기뻐한 거예요. 자, 인내의 결과를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인내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인내가 신앙이고, 인내가 실력입니다. 따라합다 인내가 영적 실력이다. 인내가 영적 실력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인내하느냐가 중요해요. 억지로 할수 없어서 찾는 건 인내 아니라 그랬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미 승리한 것이고 광야를 지나는 지혜의 성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인내해야 될까요? 자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자 우리가 인내할 때 첫째는 우리 주위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야 돼요. 사람에 대해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대상은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에요. 자녀들, 가까이 있는 친구, 우리 교인들 아닌가요? 만일 자기 자신이 온전히 변화된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의 변화도 확신합니다. 변화를 경험한 사람의 확신이에요. 그도 분명히 변화될 것이다. 확신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다위세계의 사울은 끊임없는 인내의 대상이었어요. 두 사람은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사실은 사울은 다윗에게 큰 빚을 졌어요 자신이 왕으로 있을 때, 제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으로서 나라에 큰 위기가 있는 건데, 그때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찔렸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이 정신병증세가 있어가지고, 다윗이 그 옆에서 하프 연주를 합니다. 음악가의 하프 연주를 해요. 그 연주를 들으면서 사울이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게 건강하게 되고 그랬던 거거든요. 자 그런 공로로 다윗은 사울의 딸과 결혼해서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얼마나 가까워요? 장인어른하고 사위의 관계니까. 근데 그런 다윗을 누가 질투해요? 사울이 질투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질투하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희 장인 어른도 목사, 목회, 목회 하셨잖아요. 지금 은퇴했지만.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저하고 우리 장인 어른하고 같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저를 더 좋아해 주는 것 같다고 장인 어른이 저한테 질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위를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같은 사위를.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결국, 다윗은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고, 사울은 그런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에게 인내의 성품이 만들어졌어요. 다윗은 이 상황에서 분노하거나 불평으로 자기의 내면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오래 참음과 인내의 성품을 만들어갔어요.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었어요. 다윗은 이 광야를 경험한 이후에 왕이 되었고 사울은 광자 체험 없이 그냥 왕이 됐어요 자그 결과가 뭐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고 사울은 열등감과 두려움으로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광야를 거친 차가 갖게 되는 영적인 온전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래서 나를 성공자로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힘들게 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더 참고 견디다가 결국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위에 누가 힘들게 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나를 성공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삶 가운데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두번 이야기했던 것도 같은데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없어요. 다 좋은 사람만 있는데 저희 형님이에요, 형님. 형님 때문에 제가 마음으로 좀 힘들었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제가 엉겨붙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조금 부담스럽고 무서운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형님에게 가장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공부도 잘하고 여러, 병, 여러 면에서 저보다 뛰어났어요. 제가 볼때 뛰어났어요. 참 뛰어났는데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지 근성이 좀 부족하고 책임감도 좀 부족하고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뭐 이제 같이 나이 들어가니까 뭐 말할 수도 있지 뭐 하여튼 그런 게 부족했어요 주위 친구들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반대적인 기질을 내가 갖게 됐어요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다른 쪽으로 내가 갈고 닦은 거예요 근성이 중요하다 책임감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를 보면서 결정적으로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신앙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어서 된 거예요. 저희가 육남매인데요. 자녀 육남매인데 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분만 그래. 그분만. 그분만. 저는 우리 형님이 예수님만 예수님만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정말 확신했어요. 형님하고 저하고 다른 것은 제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분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전 미국에 있고 그분은 한국에 있으니까. 갈 때마다 전도하는데, 가긴 가는 것 같아. 아직도 아닌 것 같아.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계기요. 가장 중요한 영감을 제가 얻게 됐어요. 저는 늘 생각해요. 진짜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형님 같은 분이 앉아 계시다. 그분이 예수만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그분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될 것이고 그분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질까 제가 늘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들리는 설교해야 되겠다. 꼭 들리는 설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정말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구원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예수쟁이들만 몰려다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발견하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하고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결국 우리 형님이 저의 신앙과 삶에 큰 도전을 주었어요. 제일 감사한 분이에요. 저는 조금도 미움이 없어요. 분노가 없어요. 항상, 항상 감사해요. 고마워요. 두 번째 우리는 뭘 인내해야 될까요? 상황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인내해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 인내하고 상황에 대해 인내하고 견디는 거죠. 상황은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정말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욕을 통해서 상황에 대한 고난을 배우게 됩니다. 요은 온전하고 정직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고난이 밀려왔어요. 엄청난 시련이 밀려왔어요.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 순간에 자녀들이 죽게 됐어요. 그 귀한 자녀들이 죽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그 많던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됐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갑자기 뭐 지진이 난 거, 지진 다 지진났어요. 그 다음에 뭐. 코네이도 같은 거부르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쓸려가는 그런, 그런 상황을 요비 갑자기 겪게 된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자그 당시에 동양의 문화권에 있었던 인과응보 사상에 의해서 요배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 달에 말이 뭐냐면 세상에 이유 없는 고난이 어디냐고 빨리 회개하라고 뭐가 문제냐고 빨리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요배 아내는 더했어요. 정말 악처예요. 이런 아내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이 요배 아내가 와가지고 요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믿을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할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에게 욕하고 죽으세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말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참 민감해져요. 그때 전혀 나쁜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해해서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면 어떻게 참겠어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순간에도 욕은 그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당시 욕의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진짜 신앙 고백이. 욕기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욥기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에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유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가장 귀한 신앙의 고백이 여기서 나왔어요 정말 그래요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를 다시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네. 정말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의 고백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만하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잘 알려진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욕기 23장 10절 말씀. 욕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더 순군같이 더 단련된 믿음으로 나오겠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신앙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더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저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자,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영적 성장은요. 반드시 시간의 검증이 필요해요. 시간의 검증.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간의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냐면,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세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 1장 5절 말씀. 하고 뭐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예요? 기도하면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된다 기도하면서 하늘의 평안을 얻게 된다 그러면 인내하는 거죠 이건 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알 수도 없어요 기도하는 자가 인내하고 결국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기도할까요? 언제, 어떻게 사람에 대해 인내하고 환경에 대해 참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시간이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